너를 태어나게 한 것도 신이고 예감 주고 육감 주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한 것도 신이고 너를 죽을 때 손길 잡고 조상칠성 조상사자 되어서 신에서 데리고 가는 것도 신이기 때문에 관뚜껑 닫기 전까지 제자는 진짜 몰랐어요. 고통 받을 수밖에 없어.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어? 어릴 때부터 부모 덕 없고 형제 덕 없고 예감 육감 직감 빨랐고 꿈에 선몽 빨랐고 네 고집에 네 아망에 다 꺾어놓고 한번 물어보자. 몰랐어요 진짜. 모르는 것도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러야지. 예, 몰랐어요. 왜 조성하고 살면서 그만큼 지랄 남당을 주고 그만큼 못 살게 해줬어도 어디 가서 물어볼 생각 전혀 안 하고 맹꽁이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열심히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신랑이 저렇게 밑자가 설치는지 왜 못 살게 하는지 신의 벌전, 인의 벌전, 조상의 벌전 맞을 대로 다 맞아서 골든타임 시위가 다 넘어섰다고 그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와서 이제서야 신이다 아니다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이가 그리가 방구가 진짜 한테 와 있는 증조 할매, 조모 할매 너를 보고 그런다. 내 인형 어? 신의 바람 줬더니 못 이기겠다 못 살겠다 도망가고 나니 그래 새끼한테 병 들게 했다. 장씨 가정 옛날이라 계획적이라 할매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었어 안 빌었어? 어? 그러셨을 거예요. 엄마가 무병을 앓다 돌아가셨어. 할매가 이걸 했다고 무당을 그리고 아, 모친 열에 예.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다 듣고 꿈에 선몽 예감 육감 직감 그래도 이 무당하면 손가락질 받은 시절이었으니 새끼들 줄줄이 낳아놓고 신랑 덕 없고 부모 덕이 없으니 어쨌든 너희들 죽일 수도 버릴 수도 없어서 어메가 꺾고 꺾고 또 꺾고 하다가 그래 신편 무병으로 돌아가셨다. 그걸도 다 못 닦았다 지금. 이 신랑도 억수로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었다. 앙큼하고 말 잘 안 하고 내성적이고 속으로 감아돌고 감아돌고 본인한테 그렇게 피를 말리게끔 했으면서도 묻고 사는 게 뭔지 몰라서 이런 데 가서 한번 물어보지 않은 엄마 아망 정말 몰랐어. 이 신랑하고 안 살면 그뿐이다. 못 살겠다 하면 그뿐이고 지가 바람이 났든 여자를 알았든 이 가정 건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수야. 공덕 삼천 없이 명이 어가기 힘들고 공덕주라 없이 복이 어가기 힘든 사람이다. 이 조씨 대주가. 그래서 단명사주라 맞고 가고 알아서 가라고 닦아주라고 그렇게 신의 바람이 불어대는데도 내 몰라라 하고 아둔하게 살았다. 왜 네 직감 예감 육감이 빠르니까 요거 요래하고 저거 조례하면 되겠지 하고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데 촉이 빨랐다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너를 보니 뭐라 말을 할까. 몸이 떨어졌다고 핏줄도 떨어지고 뼈줄도 떨어지냐. 그리고 이 조씨 가정에 보니까 할아버지자 형제자 중에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 들어봤어? 할아버지 때요? 어. 시할아버지 시할아버지가 일본에서 그냥 저기 젊어서 돌아가셨어. 그래 머리가 좀 이상한지 이 아들한테 계속 출라고 안 되려고 할매도 오신다. 조시가정 할매자 하고 조시가정에 좀 머리가 이상해서 바깥에 객사고 온으로 돌아가신 분 물 건너 가신 분 청춘에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 44살 44세 일본에서 돌아가셨다. 그래 청춘에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때도 X처럼 머리에 장난이 오고 이상한 말에 이상한 행동에 그런 조상이 있다 보니 그게 X한테 올 것 같아서 아들한테 올 것 같아서 큰 아들 안 이상해? 엄청 엄청 그러니 걔 때문에 있는 속 없는 속 조시 가정에 조상이나 신의 불이는
큰아들한테 가서 흔들어 제끼고 왜 신랑한테 가서 너를 아무리 흔들어 봐도 네가 안 들어주니까. 그래 이 신을 몰랐다는 이 벌전이 신랑의 목을 잡고 자식의 머리를 잡는다. 그리고 이 지금 큰아들 쪽에 보면 할머니 자도 너하고 안 싸우니? 이 아들이 날마다 싸워. 다 두드려 부수고 안 그러냐고. 왜 갇혀서 죽은 할머니가 들어온다고. 배가 너무 고프고 갇혀서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고 보니 이게 큰아들한테 딱 오고 물건 나간 청춘에 갔는 그 할아버지 자가 딱 오니까 이 할머니는 너무 이 어두운 공간에 갇혀져 있다 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야. 왜 나를 여기다 가다 놓는지.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바깥으로 자꾸 튀어나가려 하는데 행동 자체가 너무 과격하고 말이 안 통하고 할매가 광에 갇혀서 굶어 죽었다고. 그때 그 시절에 일제시대 때 어떤 애들 미이 걸리면 석 달 열흘도 안 먹는다는데 얘는 왜 음식에 탐을 할까? 그런 조상이 없는데 들어왔겠냐고. 그리고 큰아들한테는 이 지금 내가 보니까 조부자 무덤도 그렇지만 증조열에 자기가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벌써 물이 차고 벌레들이 파헤치고 뱀들이 파헤치고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는 빙의 상태 창난이 왔다고. 자꾸 보이고 들리고 헛소리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혼잣말을 그렇게 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아빠하고 밥도 같이 못 먹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뭐 한마디만 하면 어쩌냐고도 예를 들면 뭐 한마디 이렇게 뭐 만약 그러면 좀 밥 먹을 때 조용히 해라 내가 이런 말 한마디에 뭐 그게 거슬려갖고 막 젓가락 꽝 숟가락 꽝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막 이야기를 하잖아. 혼자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별의별 말. 그러니 장난이 왔다고. 지금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상이 정조열에 일본에 가서 청춘에 죽은 노중 객사고 오네. 이 할아버지도 약간 창난 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조모 할매 여기에서도 어디 광에 갇혀서 굶어서 죽은 할머니가 계신다고. 그래서 야가 먹는 거에는 굉장히 집착을 보인다. 안 그래? 맞아. 먹는 거에만 집착을 보이고 그 나머지는 다 적으로 봐.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장씨 가정도 그렇고 조씨 가정이 청춘에 갔는 여혼신 본인의 엄마 형제일 수도 있다. 예. 이모가 젊어서 돌아가셨다. 그래 엄마보다 먼저 갔지. 그 훨씬 먼저요. 그러니까 엄마보다 한 예. 10년 15년 먼저 갔다고. 그러니까 장씨 가정에 청춘의 여혼신 이모자 그다음 모친열에 이렇게 지금 큰아들한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산소에 물이 찼다. 물이 차서 거기에 구멍이 나고 오졸이나 뱀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를 까고 해서 얘가 창난 증세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누구 산소예요? 조씨 집안 산소야? 그럼. 첫 번째는 신의 벌전이 가장 크고 조상의 벌전이 가장 크고 이런 고에 매여 있는 예, 조씨 조상들을 아무도 모르니 이런 강신들을 제대로 찾아가서 몇끼마다 풀어줬으면 이 아들이 이 사슬에서 풀린다 이 말이야. 조씨 집안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아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아이를 이렇게 마루타로 타켓을 잡았을 때는 엄마 니를 깨우치자고. 왜? 친정엄마를 죽여보니 니가 깨우치나 신랑을 돌게 하니 깨우치나 아들 내미를 병들게 하니 깨우치나 결국은 니 인간승리 니가 이겼다. 정확해야만 믿고 뜯고 싣고 맛보고 하는 사람이었거든. 그게 네 성향이다. 인정을 해야 돼. 왜 옛날에 이런 거 안 믿었다 이런 게 어딨어. 내 꿈이 더 빨랐고 내 직감이 더 빨랐고 내 촉이 더 빨라서 묻고 살아나는 거에만 썼지 이걸 누가 주는지 왜 주는지 뭐 때문에 주는지 이 아이는 왜 이런지 그것도 시간이 훨씬 넘어서고 때가 지나고 시가 지난 상태에서 알아보려고 하니 답도 없고 뜻도 없다. 몰랐어요. 정말 진짜 몰랐어요. 왜? 아버지 시 빌리고 엄마 배 빌려서 너를 태어나게 한 것도 신이고 예감 주고 육감 주고 이렇게 살아라 한 것도 신이고 너를 죽을 때 손길 잡고 조상 칠성 조상 사자 되어서
신에서 데리고 가는 것도 신이기 때문에 관뚜껑 닫기 전까지 제자는 진짜 몰랐어요. 고통 받을 수밖에 없어.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가 알던 무병이 나한테 와서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기침을 몇 년을 했는데 그래도 몰랐어요. 아둔한 거지. 정말 몰랐어. 그래 고집 세면 정말 몰랐어. 옛날 말이 있잖아. 고집 세면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한다고. 그러니 딴 거 있겠느냐. 그러신다. 조시가정의 조상뿌리 벌전 신의 가문을 이주를 잘 걷고 나면 아이가 제자이긴 해도 우리처럼 불리는 신은 아니어도 그 사람들과 할인공덕하고 살 수 있게끔 열어주고 가야 되는 게 엄마의 인생이다 이 말이다. 그래야 엄마가 마지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어떤 구슬에도 어떤 테마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해도 덕이 없을 거란다. 그러니 알고 가고 깨우치고 가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판단 공수는 여기까지. 이번 사례자는 골든타임을 너무 놓친 케이스고 자기 고집이 너무 세죠. 아들이 30대 중반이니까 이제 그 기운 자체를 감당하기가 힘들 때 지금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이 골든타임 너무 지났어요. 너무 지나가지고 뭔가 시도를 해도 오래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도 갈라내고 조상도 갈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이런 사례자 분이죠. 우리의 그런 말 있잖아요. 해봐도 소용없을 것 같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 집에 있는 신에서 용서를 안 합니다. 신에서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신명에서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이 부인한테 기회 자체를 주는 것 자체를 싫어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과정을 처음 봤거든요. 좀 많이 힘들고 그 다음 조상 주력에서 갇혀서 굶어 죽어갖고 이 아들이 식탐과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루 종일 싸우는데도 그게 뭐 때문인지 쌤한테 30년 만에 처음 들었답니다. 그렇게 무속인 집에 가고 나는 신가리도 하고 108배도 하고 아들 빙의치료도 했다면서 그 아들이 이 식탐병 때문에 시작이 된 건지를 이제 알았답니다. 할 말이 없죠. 사례자분이 너무 고집이 셉니다. 절대 타협 없었던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걸로 밀고 나가고 그 자기가 젊었을 때는 아들이 케어가 됐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이는 등치가 더 커지고 30대 건장한 남자가 돼버리고 엄마는 이제 서산에 지른 애가 되다 보니 이제 여기에서 힘겨루기에서 엄마가 지는 거야. 이제서야 알아보러 다니니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치지 않고 따라온다면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시료를 해서 이 집은 건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좀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닦아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척접상주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애 원인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작년에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 긁어갖고 뭐 빙의 테마도 하고 굿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더 벌전을 키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답은 주신 거죠. 주신 건데 전혀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저 무슨 어떤 걸 할 꿈도 못 꿀 거의 그런 상황이라서 속이 답답합니다.